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그 중세 암흑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기이하게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저 친구들은 예수를 직접 죽인 민족이었다. 그렇죠.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들이 근데 워낙 로마 교황청이 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머니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재간이 없었어요. 가만히 이게 살피다가 기독교인 아닌 그 교리로부터 자유로운 유대인 공동체랑 손을 잡고 자, 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너네는 이교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줄 테니까 뭐 매점 매석을 해도 좋고 물거래 해도 좋고 이자를 받아도 좋고 아무튼 돈을 만들어서 와라. 커미션만 좀 띄고 네. 하자. 이렇게 된 구조. 펀드매니저였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이 가문 단위로 흩어져 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야 요번에 어디가 뭐 밀 생산이 작황이 좋대더라 그러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유대인들을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흡혈귀처럼 여기고 메부리코에 뭐 이러면서 그 나쁜 짓은 온갖 걸 도맡아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만 잘 사지 조금 억울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비난을 받고 네, 인담식 교수와 함께하는 중동학개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인담식 교수와 여느 때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인담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번 방송이 나갔는데 와 옛날 생각나더라고. 예전에 한 3년 전에 그 최준용 박사 지구본 연구소 처음 소개했을 때 그 감동 느낌. 댓글이 뭐 현기증 난다고 빨리 올려달라고 지금 한 주 쉬었거든. 우리나라가 어디 좀 그 동부가 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보기엔 그냥 오지랖의 민족인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또 여러 콘텐츠 중에 이렇게 선구안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나라에 대해서 뭐 안 했나 하기야 했는데. 하필이면 인남식 교수, 아 이게 인남식 교수님은 방송을 전혀 안 하신 분이니까 그 컨텐츠로만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구별하죠. 네. 구별하죠 사람. 근데 딱 올리자마자 이거 다른데 그런 느낌. 그럼. 그래서 사실 캐스팅을 하고 뭐 이런 예, 기획을 하는 입장에선 페북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굉장히 보람된. 그런 그렇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면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야, 진짜를 빨리 가져와 자꾸 쪼하지 말고 그런 한 고비를 넘어가는 네. 2년 섭외 노력의 결실입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시간에 저희가 그 지도를 놓고 중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이 만들어냈던 뭐 쿠르드족의 비극이라든지 그렇죠. 레바논이나 이라크, 시리아 내전 그 도대체 그런 분쟁들이 왜 벌어졌는가를 두 번째 시간에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잠깐 미국을 끌어와서 9.11 이후에 이제 그렇죠.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동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늘 여기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쟁 중에서도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분쟁이 중동 분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조금 들여다봐야 전체적인 그 안에서 그러겠네요. 벌어지는 분노와 증오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뭐 그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나라고. 네, 그렇죠. 사실 팔레스타인이라는 자치국인가요?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 팔레스타인은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로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네. 아직 국가로 존재하진 않았고 네.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오스만 제국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로 만드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네. 싸우고 있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자료를 좀 보면서 할까요? 네. 네.
저는 이 어떤 지역을 볼 때 지도를 먼저 들여다보고 공간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는 요 지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형 지도, 그 정치 지도고요. 저 이스라엘 영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지형도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경상남북도 합한 정도의 넓이 정도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 보시면 여기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강낭콩을 딱 쪼개놓은 것 같은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웨스트뱅크, 네, 서안.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네. 부르고요. 또 왼쪽에 보시는 이 지역을 우리가 가자지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집중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주로 이 웨스트뱅크의 요 가운데 쑥 들어간 지역,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분쟁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이렇게 요 지역에 여기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고기를 낚았던 곳. 네. 그리고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네. 저 위에 헐몬산이라는 데서 발원해서 쭉 흘러내려와서 웨스트뱅크를 딱 오른쪽으로 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아하. 그래서 이 사해는 여기서 그냥 내륙의 죽은 바다라는 표현처럼 여기서 딱 강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기는 사해라고 하면 바다입니까? 짜요? 굉장히 짜죠. 일반 바다의 염도의 한 5배, 6배 정도 되고요. 가면은 진짜 둥둥 뜨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죽은 바다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생물체가 전혀 없다. 여기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다다. 이랬는데 짜기만 하다. 나중에 보니까 뭐 미네랄이 엄청나게 있어서 저게 이제 또 완전히 캐시카우가 됐죠. 아, 저기에서 이스라엘의 의약품, 네, 화장품 산업 이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광지로서 굉장히 좀 풍광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기 리조트를 짓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피부병에도 특효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요 오른쪽으로 잠깐 보시면 지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웨스트뱅크 이 사해가 이렇게 보이고 위에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가운데가 푹 들어간 계곡입니다. 협곡이 예. 이렇게 만들어져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m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고요. 오. 그리고 오히려 이 양쪽 협곡 위로 올라와 있는 예루살렘과 요르단 고원은 반대로 위로 400m 정도라. 그 표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한 뭐 20km, 30km인데 내려가면은 그냥 계속 하염없이 땅 속으로 내려가는 네. 느낌이 들고요. 반대쪽으로 또 요르단 안만으로 올라갈 때도 하염없이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푹 꺼져 있는 협곡대가 이렇게 있죠. 예. 거기 쭉 올라가서 보시면 요 갈릴리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골란 고원이고 시리아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골란 고원도 굉장히 높이 있어서 갈릴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시리아 땅이었을 때는 갈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원지인데 시리아가 맘만 먹으면 거기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 여전히 골란 고원도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분쟁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리는 양쪽의 분쟁이 나중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이제 역사를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벤구리온,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울 때 세 가지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나라다. 주이시 스테이트다.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은 데모크라틱 스테이트,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옛날에 주신 이 땅을 고스란히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 스테이트여야 한다.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유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그 팔레스타인과 분쟁 나올 때 이 그 벤구리온의 3대 원칙을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일종의 화두로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오랫동안 명멸했던 제국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 없는 민족들이 사실은 사라져갔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록 강대국, 뭐 제국에 속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죽지 않아라고 하는, 멸절되지 않아라고 하는 소위 선민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어떤 또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죽진 않는데, 멸망하진 않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 야훼의 명령과 계율을 어길 때는 punishment, 벌을 받게 고난 됩니다. 받는다. 그런데 그렇죠. 그 고난이 뭐냐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서 사는 게 고난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항상 멸망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면 그게 고난의 시기예요. 그게 가장 원형이 어디냐? 그 소위 과거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래서 모세가 엑소더스를 하기 전 그때가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의 원형이고 그 형극의 기간이 끝나서 자기들의 믿는 신이 야훼 신이 용서를 하시면 그러면 그때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는 무슨 뭐 어느 왕조가 망했다 뭐 나라가 통일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왔다 그랬다가 또 어디로 흩어졌다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독특한 역사관이 디아스포라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알리아라고 하는 그게 반복되는 구조. 요거를 네.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이스라엘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지난 그 우리 저 김프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 메소포타미아를 설명하면서 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예. 그 지금의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선이 예.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선민의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쭉 이동해 왔던 경로고 동선이군요. 네, 지금의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라크 네. 절반, 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위,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소위 근본주의 시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영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에 소위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의 시간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흩어지고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근대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밀레니엄 동안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흩어져서 살았냐면 한쪽은 북부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 몰려갔던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쪽의 유대인들은 주로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군데에서 흩어져서 네.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거기는 기독교 공동체였거든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은 참 미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로 스스로 개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토요일마다 샤밧드라고 하는 안식일에 모여서 키파라고 하는 빵 모자 하나 쓰고 계속 토라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중세 완전히 그 로마 교황이 그냥 모든 전권을 갖고 이 소위 누르고 있던 그 중세 암흑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자기들 기독교 공동체에 와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기이하게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저 친구들은 예수를 직접 죽인 민족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살아요. 근데 더 어떤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워낙 로마 교황청이 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머니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재간이 없었어요. 무슨 뭐 고리에 대금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중세 영주들이 가만히 이게 살피다가 기독교인 아닌 그 교리로부터 자유로운 유대인 공동체랑 손을 잡고 자 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너네는 이교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줄 테니까 뭐 매점매석을 해도 좋고 공물 거래를 해도 좋고 이자를 받아도 좋고 아무튼 돈을 만들어서 와라. 커미션만 좀 띄고 네. 하자. 이렇게 된 구조. 펀드매니저였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이 가문 단위로 흩어져 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야 이번에 어디가 뭐 밀 생산이야 작황이 좋대더라 그러면 그러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거기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리대금업이죠. 성서가 금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거를 범죄시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의 봉건 질서에 그 기독교의 서술 퍼런 사회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이교도고 예수도 안 믿고 심지어 예수 죽인 민족인데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좀 이상한 산업을 막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오나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좀 켜켜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이걸 우리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사실은 요 그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유대인들을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흡혈귀처럼 여기고 메부리코에 뭐 이러면서 그 나쁜 짓은 온갖 걸 도맡아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가치도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억울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조금 더 당겨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에 협력한 공을 세우는 유대인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가 로쉴드 또는 로드차일드. 아, 로드차일드. 네. 거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와 런던에 형제들이 각각 사업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1차 대전이 벌어질 때 영국에 배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가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이 중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일종의 돈 버는 DNA가 만들어졌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회가 잘 나갈 땐 상관이 없었는데 전란기가 온다든지 무슨 패스트가 돈다든지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희생양.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 지도부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아, 이놈들 때문이야라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보통 AD 한 4세기부터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서 다 일종의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개토에서 살아왔다. 이제 이런 좀 비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민족이 전쟁에서 지면 흩어지거나 뭐 점령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일반적인데 네. 유대인 이외에 다른 민족이 어딘가에서 흩어진 후에 계속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케이스가 잘 없죠. 그래서 나라를 만든 케이스는 제가 이스라엘 말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는데요. 예. 우리 뭐 고려인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2000년 흐른 후에 우리 나라를 세우겠어 하고 그 특정한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국가를 만든 케이스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어마어마한 신화를 갖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른 DNA는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이 전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짜르 때 자기들의 어떤 그 통치의 무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유대인들을 딱 적시해서 포그롬이라고 해서 집단 그 탄압, 학살, 추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죠. 여기 보시면 1883년이 러시아고 1904년이 러시아와 폴란드. 제가 이렇게 이제 R과 P로 써놨고요. 1919년 러시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탄압이 지속되니까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서 여기선 우린 더 못 살겠다 그러고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걸 우리가 알리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의 반복인데 이제 알리아가 본격적으로 19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알리라고 하는 건 러시아의 탄압.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탄압들이죠. 예. 가장 심했던 건 1933년에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소위 저머니. 홀로코스트를 시작할 때 그때 뭐 대거 탈출하면서 저건 뭡니까? 1984의 2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84년의 2 84? 최근에 유태인들을 탄압한 어렵습니다.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혹시 구약 성서에 좀 익숙하시면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록이 나타나고 뭐 두 분이 약간 뭐 이렇게 썸을 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손들이 돌아가서 이디오피안이지만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유대 그 영화가 있었죠. 그 거기 거기서 그걸 그 사람들 탈출시키는 네 맞습니다. 네, 킹 그 솔로몬 영화... 작전이라 그래서 네, 네. 그걸 봤던 게 이스라엘이 대단하죠. 자기들이 밤 이게 참 주권 네. 국가인데 네. 밤에 747인가 뭐 아무튼 비행기 네.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리고 나오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에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성괴라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네. 성괴를 찾아서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 성괴가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시면 성괴를 찾는 고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계기가 딱 온 게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유럽인들의 유대인 집중 탄압.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894년에 드레퓨스 사건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 드레퓨스 사건은 프랑스의 정보 장교인데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프랑스 군이 얘가 독일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정보를 빼돌리고 간첩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드레퓨스를 기소하게 되고 이제 형사 처벌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유대주의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은 잘못된 기소였고 억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밀 졸라 이런 그분 그렇죠. 실가들이 나를 고발하라 이러면서 네. 드레퓨스 문제를 제기하죠. 그때 유럽에 있던 유대인 출신 소위 문필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아 이제 때가 왔다. 더 이상은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시대로 살 수 없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제가 사람 이름을 하나 적시해놨는데 티오도르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스위스 바젤에서 언론인 생활하던 기자예요. 파리에서도 오랫동안 살았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1896년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주겐슈타트, 주이시 스테이트라고 하는 유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가 AD 70년에 망했던 우리나라를 복원시킬 때가 왔다고 하는 유대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확 던지고 전 세계 시온주의자들이 유대국가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9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 1차 시오니스트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때 사람들이 결의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탄압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젠 우리나라로 가자라고 하면서 시온주의가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첫 발을 띄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드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에 영국과 손을 잡고 전비를 댑니다. 영국이 1차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너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돈 없지 않냐. 우리가 이 정도 전비를 댈 테니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뭐겠습니까? 유대 국가를 보장해라. 너네가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면 오스만 투르크의 저 광활한 영토를 영국이 아마 관할할 텐데 그러면 새로운 중동의 재편이 있을 텐데 우리 땅, 우리만이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물밑 작업을 하죠. 아. 이게 티오도르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근대, 현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일종의 뭐 독립운동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전 세계 시온주의자들 모아서 동원하고 같이 읍소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데 가서 네, 펀드레이징 하는 거죠. 아, 합시다. 아, 그러니까 책만 쓴 게 아니라? 아니라. 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영국 정치인 만나고 그래가지고 딜을 합시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차.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있었고 다 했지만 뭐 그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큰일을 한 몇 안 되는 케이스군요. 매우 드문.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국립묘지 이름이 헤르첼, 마운트 헤르첼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들 국립묘지에 딱 모셔서 국가 영웅으로 추대받고 예. 있죠. 근데 이때부터가 사실은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영국이 이제 손을 잡죠. 유대인들의 돈도 받고 그래 이스라엘 건국 아 건국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시오니스트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들은 사실은 이때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유대인들만의 공간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시오니스트들의 상당수는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로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 서유럽에서 활동했던 지식인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다수였고 마크시스트도 있고 마크시스트도 많았고 어쨌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예루살렘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안전한 곳이면 되는 거거든요. 민족주의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영국이 제일 먼저 제안했던 데가 키프로스, 지금 사이프러스입니다. 섬이잖아요. 여기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안했던 곳이 굉장히 저도 이게 보면서 황당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를 제안합니다. 그 시오니스트들이 가보니까 다 좋은데 너무 덥고 뭐 말라리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고 농반진반으로 하면 예. 세 번째 제안했던 곳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요? 네, 거기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오니스트들이 보기에 완전히 그 뭐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네. 뭐 소 양들이 막 뛰놀고 그렇죠. 예, 날씨도 좋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기울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딱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딱 세워야 되는데 정체성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하다가 이제 알리아로 모여들었어라고 할 때 누구의 일종의 정체성의 승인이 필요하냐면 유대교인들의 그 내러티브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형극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돌아온다 모여라 하려면 이게 토라라고 하는 자기들 경전에 의해서 지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울트라 오소독스 유대교인들은 이 시오니즘에 반대를 했습니다. 돌아갈 때가 아니다 아직. 야훼께서 우리를 충분히 더 벌 주셔야 된다. 2000년 갖고 모자란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저 무신론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울 경우에는 오히려 야훼한테 더 벌 받는다. 더 분노하게. 안 가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헤르첼이나 벤구리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일부 데려온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하레디들, 초정통파들이 들어오고 많은 특권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막 좀 기득권같이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되게 됐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거기서 오케이 가는 건 좋은데 무슨 뭐 아르헨티나고 무슨 우간다냐. 그 시오니스트들 그 울트라 오소독스의 지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조건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 그게 그 구약 성서의 시련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군요. 영국에다가 다시 재차 요구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라 하고 하면서 소위 이스라엘 건국의 첫 발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실리로 실용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냥 아무 땅이나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가 저 땅으로 우리 모두 가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조차 뭔가 그런 전통과 이념과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엮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한 10% 되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2, 30% 됩니다. 그리고 뭐 이두저도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나는 유대교인이긴 해 하고 하는 우리가 소위 노미널 주들 그냥 형식상 유대교인들이 한 2, 30%가 되고요. 3, 40% 정도는 완전히 그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게이 비율, 동성애자 비율이 높은 도시가 아마 유럽에선 텔라비브일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가장 종교적인 도시거든요. 섞여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텔라비브가 소돔과 고모라 지옥이라고 얘기하고요. 텔라비브에 사는 세속주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살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떤 위협과도 맞서 싸우는 이기고 살아나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안에 분포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이민 국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뭐 그늘이라면 그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헤르첼이 이 난리를 치고 다니고 또 여러 유대인 가문들이 돈을 대고 또 시오니스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917년에 그 당시에 영국의 외상이었던 아서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영국이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 팔레스타인의 거주, 안전한 거주를 약속하는 레터 한 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동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포 디클레레이션, 발포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을 영국이 최초로 승인하는 일종의 그 문서가 된 거죠.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위임 통치 거쳤다가 유엔으로 갔다고 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유대인 친구를 만났어요. 근본주의자예요.
만나가지고 야 너네 그때 아르헨티나를 가지 괜히 뭐 이렇게 예루살렘 와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끝간데 없는 싸움하고 거기 뭐 살기도 척박하고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 안 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야, 야 잘 봐 그러면서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국호를 보라는 거예요. 스펠링을 보면 ISRAEL이에요. 이스라엘을 딱 쓰면은 그래서 보니까 근데 뭐 이게 뭔데 그랬더니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I가 어딜까요? 이라크. 이라크. S 사우디. 시리아. 시리아. 네. R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약간 넘어가고. 네. A가 어딜까요? 사우드 가문이 정복하기 전에 아라비아. 아라비아. 네. 아. E는 이집트. L은 레바논이에요. 저도 유튜브도 약간 어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구약 성서에서 나온 이잖아요. 그 얍복강이라고 하는 그렇죠. 데서 야곱이 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네.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근데 현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이니셜. 근데 야 R은 뭐냐 그랬더니 약간 이 친구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약간 궁색한 표정으로 로얄 하시마이트 킹덤 오브 요르단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감격은 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는 고난당했다. 그렇죠. 피해자였다.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인도에 의한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출애굽이 있었고 또 그 어디입니까 무슨 왕조죠 거기 또 갔다가 다시 바빌론 유수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반복된 그렇죠. 거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죠 가나안 성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강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배제됐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한다 하더라도 우간다나 아르헨티나 가서 국채를 만들고 명속적인 국가를 형성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네.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보통 국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주권을 그러니까요. 얻는 형태인데 네. 그렇지. 이건 짐 싸고 자기 재산 다 네. 터전 내려놓고 어딘가로 네. 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흡인할 만한 네.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네. 예, 쉽지 않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보시면 막 모든 게 다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 무덤 다윗의 영묘 막 네. 이런 게 이제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애국심이 고치가 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 무신론자 출신의 시온리스트들은 이용을 한 거고 네. 들어온 사람들은 와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새롭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길에 아주 척박하거든요. 광야밖에 없는데 거기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로마의 결사 항전했던 네. 자기 옛날에 그 조상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마사다의 소위 이스라엘들의 초급 장교들은 반드시 네. 마사다에서 숙경을 하고 그래, 거기서 그렇다. 인관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옛날 우리가 로마에게 한 번 당했지 두 번 이제 이렇게 당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자꾸 그 영감을 얻는 곳이긴 하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시온이 즈음의 배경은 소위 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제가 좋게 이야기하고 대단한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피해자였는데 네. 이제부터 가해자가 되죠.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건국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대희년의 날이지만 네. 그 자리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네. 아랍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가는 그래서 그걸 아랍어로 알나크바라고 해요. 영어로는 The Day of Catastrophe 대재앙의 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날인데 5월 14일 우리 같으면 8.15가 광복절인데요 우린 온 국민이 8.15를 즐거워하고 기념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땅에는 5월 14일을 기념하고 광복절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을 대재앙의 날이라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저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인구로는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요. 네. 그 당시 인구는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이주에 들어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1984년 이디오피아로부터 들어온 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아랍 인구가 많아지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리아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장관이 있어요. 디아스포라인 알리아 그래서 전 세계 유대 인구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예, 이스라엘로 이민을 지금 아주 강. 그런데 저도 그 예전에 뉴욕에서 지낼 때 그 제 주변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보석상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제 1수도고 제 2수도가 뉴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그 주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보면은. 그 아슈케나지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러시아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술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오늘 갑자기 토요일 날 딱 해가지고 그 이런 게 있더군요. 도장 같은 거 뚝 여기 네, 이렇게 토라를 하고, 읽을 때 경전 네, 딱 하고 막 여기에 또 이렇게 뭐 칭칭 감아가지고 토, 이거 두건수건 토라 읽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모리스라고. 이게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래서 야 그랬더니 자기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문 붙이는 걸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묘지값이 너무 비싸. 엄청나게 올라갔죠. 세계 부자들은 다 거기 묻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인시 부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라 그랬더니 내 형편은 거기까지는 뭐 안 된다 그래서 테라비브에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테라비브는 그 효험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주이시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그 뭐 저기 유럽에 살다가 거기서 몇백 년 산 거죠. 야 나 있잖아 서울에 묻어줘 이런 거예요. 자기 자손들은 거기 뿌리 내리고 사는데 만약에 거기에 일가 친척이 있으면 맥센스하지. 일가 친척 없죠. 나는 거기다 묻히는. 근데 이 모리스라는 친구가 그 얼마 전에 거길 갔다 왔는데 진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첫 태어나서 처음 예루살렘 공항에 내렸대요. 근데 딱 예루살렘 공항에 트랩에 내리는 순간 내려서 그 땅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기운 음악 깔고 뭐 이러고 응? 음악 깔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딱 느낌이 다른데 뉴욕에 살 때와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병을 보여주는데 흙을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와요. 예. 흙을 예루살렘의 흙이에요. 사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 네? 근데 그걸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한 200년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와서 땅에 절하고 한국 흙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라. 달라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는 교육의 결과일까요? 그게? 글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또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딱 생각나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일견 약간 이제 그 저는 이제 이스라엘 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생각을 해본 그게 어쨌든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데 발상지거든. 예루살렘에 다여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홀리한 땅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냥 예사롭지는 않다.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 대학의 트루먼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있었거든요. 3년 네. 전에.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당연히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처럼 관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요? 예. 이제 이 예루살렘 올드 시티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기드론 협곡이라는 게 있고 위에 이렇게 보면 감람산 올리브 마운트가 있거든요. 그 마운트 올리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올드 시티의 그 옛날 성전 터를 바라보는 그 사면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가. 그거는 제한된 묘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그 엄청난 부자들이 그거 하나 얻으려고 몰려드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어떤 전승이 있냐면 네. 나중에
소위 메시아가 올 때, 유대교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올 때 거기 올드시티 동쪽에 황금문이 열린다고 하고 그때 전 세계에 기존에 죽었던 유대인들이 다 부활하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가 번호표 1번. 번호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또 농반 진반 농담이지만 어느 유대인 부부가 미국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여행했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급살했대요. 심장마비로 노인이었는데 그래서 아유 뭐 이 시신 다시 뭐 미국까지 운구하느니 다 유대인들이니까 여기 어디 묻읍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결사반대하면서 시신을 모시고 미국으로 다시 갔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예루살렘에 다 묻히기 소원하는데 굳이 미국으로 다시 모시고 가냐 그랬더니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모셔갔다. 여러 가지 그 농담과 뭐 유머 등이 그런 엄숙한 종교 전통 속에 녹아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남식 교수님의 그 유머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